나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반이 따로 있고 재판을 갈 때는 고급 세단과 기사님이 있어. 대형 로펌이랑 일반적인 로펌이랑 네. 뭐 대우 차이 어떤 식으로 혜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기업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좋죠. 대기업이 좋지만 꼭 좋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업도 보면은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연봉 차이도 아마 초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상한은 어차피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엄청난 뭘 하고 있으면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신입 직원의 상한을 봤을 때 아마 뭐 한 3배는 차이 나지 않나요? 예, 뭐 그럴 것 같은데 로펌도 비슷합니다. 로펌도 신입 월급쟁이 변호사를 기억을 했을 때 이견이 없는 누구도 그건 대형이 맞다라고 이견이 없는 건 빅3예요. 이제 뭐 중형 뭐 이제 소형 마찬가지로 이제 상한은 뭐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신입 변호사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전에 월피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뭐 3배는 차이가 날 거예요. 네, 3배는 세전 연봉으로 쳤을 때 이상 날 수도 있고 요새는 이게 너무 낮아져가지고 여기는 낮아지진 않아요. 로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크루팅이에요. 리크루팅. 로펌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구팀에서도 좋은 선수 데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학원도 좋은 강사 데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사람을 먹고 사는 데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크루팅 팀이 따로 있어요. 예, 리크루팅 팀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안 떨어져요, 대우가. 여기는 대우가 안 떨어져요. 예, 여기는 떨어져요. 여기는 좀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썼다 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좀 나쁜 변호사들도 또 현실이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예전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죠. 지금 뭐 한 4배가 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게 이제 약간 급여 기준으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성장해 나가면서 차이를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훨씬 역전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혜택이라면은 로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보내죠. 체류비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휴식기간이 이때 이제 보통 골프 치면서 이제 바시험 하나 붙어요. 미국 바시험. 예. 미국 변호사 물론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고 로펌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후 간 사람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거의 붙어요. 그래서 휴식도 하고 바시험도 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 하나 따오고 그리고 이제 체류비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게 살다 보면 이제 좀 이런 보상이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것이고 사실 제가 변호사 처음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속물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사람이니까 어린애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이에요. 포지션에서 막 찌들어 살다가 포지션에서 막 찌들어가지고 그때 저는 소원이 뭐였냐면은 남 똥냄새 안 맡으면서 이빨 닦는 거였어요. 오지식당에서 맨날 밥을 먹으니까 애들이 밤무식이 다 똑같대. 밤무식이 다 똑같으면 뭔지 알아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다 똑같대. 근데 이런 데들은 공간을 아껴야 되니까 양치하는 곳과 화장실이 정말 여기서의 얘의 화장실 문짝이 하나 있다는 것이 사실 예화에는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옆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 그 광경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변 냄새를 안 맡아보면서 양치를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변호사가 되니까 분명히 나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되게 똑같은데 내 방이 따로 있어. 나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방이 따로 있고 재판을 갈 때는 고급 세단과 기사님이 있어. 그리고 이제 나를 도와주는 이 비서님이 있어.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인데, 이게 사실은 근데 뭐 어떻게, 막 이만큼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너무 바빠가지고 재판 가면서도 기록 읽어야 되니까 차량 기사님이 주어지는 거고, 사실은 이제 서포트를 해줄 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것들을 다 주니까 마치 내가 무슨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착각이 또 빠지고 그 순간에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로펌들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대형 로펌에 가면 이제 좀 누릴 수 있는 한마디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모든 서포트를 다 해줘요. 물리적 공간, 뭐 이동수단, 나를 도와줄 인력 대형 로펌 비서님들이 뭐 말이 비서지 사실은 스텝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해. 그래가지고 저는 로펌에서 있을 때 제 비서님이 세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 분이 동시에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세 분이 이제 시기에 따라서 해주셨는데 단 한 번도 불만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훌륭한 변호사들도 훌륭하고 좋은 비서들이 있고 좋은 스텝이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뭐랄까 프로가 됐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최고의 일을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준다는 느낌.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좋은 거는 양질의 사건을 할 수 있다는 양질의 사건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흔히 이제 법조에서는 이제 깡치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 약간 답이 안 나온 사건이죠. 품은 많이 들고 그런 사건들이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사건들이 많다는 거. 뭐 조금 이제 또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고객이 대부분 기업이에요. 여기는 대부분 이제 개인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업 고객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달라요. 기업 고객 같은 경우는 저랑 소통하는 게 이제 법무팀 담당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 일일 뿐이에요. 근데 개인 일은요 정말 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재산이 걸렸거나 내 신변, 내가 감옥에 갈지가 걸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변호사를 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변호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커요. 네.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나를 대하기 때문에. 네. 근데 반면에 이거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아무튼 내 일은 아니에요. 우리 회사 일 때문에 나랑 소통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조금 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게 좀 덜할까? 너무 좋다기만 말한 것 같아. 좀 안 좋은 점을 말해보자면 일이 많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이 많죠. 네, 기본적으로 일이 많.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한테 장점이 있을 때 어떤 사람 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으로 본다면 내가 그만큼만 양질의 사건으로 이제 훌륭한 변호사로 이제 트레이닝이 된다. 왜냐면은 그 변호사 제가 늘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 3년 열심히 하셔야 하고 이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때 트레이닝 잘 받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는 거고 변호사가 10년 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채반입니다. 네, 트레이닝 제대로 못 받고 여기저기 그냥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이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일이 많아서 힘들 수 있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높음이지만 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네, 이제 오직 못해서 안 다닌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오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법자랄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열을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먹여주는 강사 떠먹...